조선시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인데, 제가 끝날 때 얘기 드렸지만, 신분제도의 하이라이트는 조선사거든요. 이 조선의 신분제도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일단, 조선 전기. 이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원칙적인 신분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속에 있는 신분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적인 신분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있는 신분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 신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적 신분제도가.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은 다르게 전개되거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게 좀 특이한데. 원칙.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신분제도예요.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조선시대 법적 신분제도는 하나는 양인이고요, 천인입니다. 이걸 양천제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법적인 신분제도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은 뭐야? 그건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양인은 자유민이고요. 이 천인은 비자유민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실제 신분제, 여기 좀 공간을 좀 띄워놓으세요. 공간을 좀 띄시고, 여기다 실제라고 좀 써보시죠. 그럼 이 실제 신분제도는 어떤 신분제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예요. 뭐의 나라예요? 우리 성리학 기억나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성리학적 신분제도인데요. 제가 전에 성리학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하는 걸 좋아해요. 뭘 자꾸 나누죠? 남자, 여자, 뭐 양반, 상민. 이게 다 성리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이 성리학이라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은 없어요.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어. 그래서 이 양인이라는 게이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에 이렇게 딱 부딪혀버리면 이게 이제 차별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실제 신분제도입니다. 이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양반이 있는 거예요, 양반. 이게 중인이 있고요. 여기 상민이 있고요. 여기 천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천민은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인이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을 딱 통과하면서 몇 개로 나눠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 개로 확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양반할 때 반하고 상민할 때 상자하고 합쳐서 이걸 반상제라고 불러요. 무슨 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반상의 법도가 엄연 안 돼! 뭐 이런 말 해요. 그게 이 성리학적 신분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상의 구별이 엄격한데, 이 얘기예요.
양반은 양반이고 상민은 상민인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는 이 상민이 양반의 뭐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반상의 법도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를 반상제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반상제라고 해요. 반상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반은 신분이 아니네요. 이따가 얘기했죠. 원래 양반은 문과에 합격하면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 그러니까 원래 양반이라는 말은 과거 합격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과에 합격했어. 그럼 내가 문반이 되죠.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딸이에요, 둘이. 그럼 내 딸은 양반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과거에 합격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신분화돼요. 그러면서 내 딸들도 양반으로 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후자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을 뭐로 생각하면서 신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죠, 대부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양반은 원래 관료라는 의미예요. 과거 패스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가 적용돼 버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변하는 거예요. 신분처럼 변하는 거죠. 근데 원래 양반은 신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양반은 신분이 아니네. 이건 신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적 보장을 받아도 못 받아. 법적 보장을 못 받지. 법적으로 양반이라는 신분이 없는데. 양반이라는 신분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없죠. 그러면 실제 생활 속에서 이거를 보장받으려면 얘네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법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해.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걸 보장을 받아야 돼. 그럼 얘네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 폭력을 사용해야지. 이 폭력이 때리는 폭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폭력이 뭐냐? 이 바로 밑에 있는 중인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멸시하고 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확실히 긋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개기질 못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개기질 못하면 얘네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멸시와 하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에 이거 심리학적인데요. 심리학적 방어기제라고도 해요. 자기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15살 되는데 큰애가 이제 살아있었으면 17살인데 작년에 죽었어요. 아 근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16살 때 죽었는데도 슬프더라고요. 살 만큼 살다 죽었는데도.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지금 있는 애가 멍인데 얘가 겁이 더럽게 많아요. 겁쟁이죠, 겁쟁이. 바바바바 떨어요, 맨날. 무서워가지고. 근데 얘가 그렇게 싸나워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을 보거나 막 어린 애들 보면 막 짖어요. 막 달라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그렇지.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를 안 보여주고,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겁쟁인데 자기가 겁쟁이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 싸움 그 좀 못하는 애들 안 건들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좀 이런 애들 건드는 거 봤어요? 안 건들어요. 그 건드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건들어요? 꼭 싸움 못하는데 이상한 애들이 건들고 다니는 거야. 그게 자기 방어 기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남자들은 이해될 거예요. 싸움도 별로 못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 바보같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중간쯤 하는 애들이 맨날 욕하고 막 그 힘없는 애들 골라서 때리고 막 이래. 이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와볼게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심리학적 자기방어 기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들이 이게 뭔가를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을 경우 자기가 힘이 없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뭐하고 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협령 같은 거 고수들은 정말 진짜 고수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또 고수는 고수를 안 건들죠. 딱 보면 허허 기운이 이상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양반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신분이죠.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양반들의 특권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요 밑에 있는 애들을 일부러 하대하고 멸시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는지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서얼이 있어요. 서얼. 서얼은 양반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식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양반은 아니죠. 첩의 자식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엄마가 첩의 첩이든 간에 아빠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서얼로 묶어놓고 절대로 얘네들이 양반이 될 수 없도록 제도화 시켜놔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너무 잔인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나을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기 아들인데. 근데 아빠가 자기 아들이 절대로 출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제도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양반이 되면 안 돼요. 왜? 자신의 특권이 유지되려면 숫자가 적어야 돼요. 숫자가 적어야 특권이 유지되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특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반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양반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양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만약에 양반을 보장받았다면 만약 보호받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제일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농민들은 과거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죠. 문과. 서울은 못 봐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농민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를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문과 시험을. 근데 서울은 문과를 못 봐요.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농민은 보라고 해도 보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보라고 하면 다 보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안 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신분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양반들이. 그리고 이 신분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한번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정말 진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저렇게 태극기랑 성조기랑 같이 흔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분들이 내 수업을 좀 들었더라면. 저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나이트 현대사를 들었더라면. 응? 나에서 현대사를 좀 배웠더라면 저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웠다면 저렇게 우리나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성조기를 흔든 일은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들은 왜 저렇게 눈물나게 흔들고 있느냐,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기득권 보호 논리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빨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냥. 지금도 뭐 대선 후보 나와서 맨날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고 그러잖아. 다 좌파라고. 다 좌파라고. 쟤도 좌파고 좌파. 좌좌좌좌좌. 그런 프레임이 어디 있어? 자기 안 뽑으면 다 빨갱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 근데 이랬더니 너. 아니, 난 빨갱이 아니야. 난 파랭이야. 파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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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멸시와 하대는 제가 좀 어렵게 말을 써볼게요. 양반들의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반들의 자기 방어 기제다. 우리 심리학 용어인데 자기 방어 기제라는 말 뭔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반들의 자기 방어 기제다. 이건 이건 그 역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양반들이 이런 것은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알아보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좀 알아보는데 고려시대처럼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양반서부터 볼게요. 일단 의미 변화서부터 볼까요? 양반의 의미 변화. 이 양반들의 의미 변화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관료의 의미예요. 무슨 의미? 뭐에 패스한 사람. 그렇죠. 과거 패스자. 이런 의미죠. 관료의 의미가 있다. 과거 합격자라는 의미죠. 근데 이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 실제 신분제도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해요. 이 실제 신분제도가 정착된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뭐로 배우면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사림은 성리학 원리주의자거든요. 이 성리학 매니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이 관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양반이 사족의 의미가 돼요. 사족이라는 건 이제 족속.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분. 사족의 의미가 된다. 이건 뭐화 된다는 거야? 신분화 된다는 거야. 신분화 된다. 이건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선비 사자니까. 족속.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양반이면 고려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제가 양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 제 딸, 제 아내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양반. 제 딸도 양반. 제 아내도 양반. 다 양반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양반이야? 내 아들은 과거에 패스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양반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이게 신분의 의미로 바뀌는. 그리고 이제 정리해보면 이 양반들의 특권 유지 노력이 필요해.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반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특권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특권 유지 노력. 자, 이런 특권 유지 노력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자, 첫 번째 중인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의 범위를 어떻게든 간에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인과의 그 선을 어떻게 긋는 거예요? 명확히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인이 조금이라도 뭐가 될 수 없도록 양반이 될 수 없도록 선을 명징하게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인과 구분을 딱 하려면 멸시하고 하대하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눈을 탁 마주치면 눈을 확 깔게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족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사족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거죠. 멸시 하대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해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은 뭐라고요?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수가 많아지면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명품 얘기했으니까 얘기합시다. 명품을 많이 들고 다니면 명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명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명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품은 정말 소수가 들고 다녀야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명품 업체들이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명품 위에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돈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팔리잖아요. 또
응? 핸드백 하나에 막 2,500만 원. 그건 한정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 어떻게 핸드백이 2,500이 할 수 있어요? 어?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아유, 쌈 싸드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비싸게 해도 2,5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팔려요. 왜? 그건 아무나 못 사니까. 한정판이니까.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고. 왜? 그게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뭐가 특권이 돼요? 돈이 특권이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특권이에요. 이 숫자가 적을 때, 수가 적을 때 특권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짓밟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서를 특별하게 신분으로 만들어놔서 그네들만 유일하게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명부들 이런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아직 안 배워서 써만 놓으세요. 그 양반들이 사족들이 그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자치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 자치 의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유향소라는 건데 유향소의 그 회의를 유향회라고 해요. 듣고 까먹어도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이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가 있거든요. 이걸 향안이라고 불러요. 우리 뒤에 안자가 나오면 명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부, 명부. 그러니까 이런 향안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향안. 이건 이제 지네들 이름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없으면 향회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금록이라고 해서 서원이나 향교 같은 데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예요. 그래서 이 청금록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을 청요직이라고 불러요. 이 청금록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청금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족들 이외에 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지 못해요? 청금록이나 향안에 기재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인들의 자식들은 절대로 향교나 이런 데 입학할 수가 없어요. 입학 명부에 없으니까. 이게 다 노력이죠, 노력. 향안, 청금록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자기네들끼리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요. 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인을 보는데 이 중인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 중인이. 이 중인은 문제를 풀어도 풀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과 좁은 의미의 중인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선지가 나올 때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중인을 얘기하는 건지 좁은 의미의 중인을 얘기하는 건지를 문맥적 상황을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일단 먼저 보죠. 기본적인 것만. 자, 넓은 의미의 중인은 뭐냐. 이건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반과 뭐에? 상민의 중간 신분.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 이게 넓은 의미의 중인입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중인은 뭐냐? 우리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기술관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역관, 의관, 뭐 천문, 지리, 회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관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벤다 이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여기 중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중인은 무슨 의미의 중인이겠어요? 넓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중인 안에 좁은 의미의 중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인이 있어요. 근데 이 중인은 이제 기술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인과 이 중인은 다른 거예요.
이 중인과 이 중인은 시험 문제 나올 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맥 상황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중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서리, 항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별도로 있어요. 행정관리들이죠. 서리, 향리 이런 애들. 이거는 행정실무를 보는 애들이죠. 무슨 실무? 행정실무를 보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울입니다. 이 서울은 이제 중인계층이라고 해서 중서라고도 부르는데 서울은 말 그대로 첩의 자식이에요. 뭐의 자식이에요? 조선시대 때 여성이 첩이 되면 그 첩은 신분이 양반은 아닙니다. 양반의 여자는 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첩이란 얘기는 무조건 신분이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양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첩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아빠는 무조건 양반이고 그러니까 양반만 첩을 둘 수 있어요. 양반만 첩을 둘 수 있으니까 첩을 두었다는 것은 자, 이 첩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아빠는 무조건 양반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첩이 신분이 예를 들어서 상민이야. 엄마가 아빠는 양반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자라고 해요. 근데 엄마가 신분이 천민이야. 아빠는 양반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기생일 수도 있잖아요. 기생들은 천민으로 분류되거든요. 우리 춘향이가 천민이잖아요. 그래서 춘향전을 분석,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뭐냐면 춘향이의 신분 상승 욕망에 대한 분석 이런 논문이 많아요. 춘향이가 이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욕망이 큰 애죠.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천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상민인 경우에는 서자, 얘는 얼자가 돼요. 얼자는 좀 낮은 것 같죠, 그래도 그렇죠? 넌 뭐니? 얼자해요. 벌써 서자보다는 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낌으로 가르치기 있어요? 자, 이게 서자고 이게 얼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첩의 자식들의 차별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얘네들이 차별을 받는 게 뭐냐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과 응시가 안 돼요. 과거 중에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거든요. 물론 무과는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문과 응시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잠깐 얘네들은 응시가 되나요? 되죠. 얘네들은 돼요. 근데 얘네들은 문과를 응시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기술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뭐를 전수해 줄 거예요. 기술을 전수해 주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문과라는 게 공부한다고 해서 가서 시험 보고 다 붙는 게 아니라니까. 3년에 33명 뽑는데 그걸 어떻게 뽑혀? 어? 이번 국가직 얼마 뽑았어요? 이번 국가직 4천 몇 명 뽑았다고. 어? 33명이 아니고. 응? 서울시 뭐 지방직 다 합치면 막 그렇게 몇천 명씩 뽑는다고.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여기 있냔 말이야. 공부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몇천 명씩 뽑아도. 근데 생각해봐, 33명 안에 들어야 돼.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안 봐. 그죠? 난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을 뭐하러 봐? 33명 뽑는 시험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라고 해도 어때? 안 봐. 왜? 기술이 있으니까 직업을 일단 가질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애들이야. 뭐하러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를 그렇게 해? 근데 얘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라고. 할 게 없잖아. 아빠는 양반이야. 뭐해? 뭐하냐고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과를 응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과를 응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하는 거야. 얘네들은 하라고 해도 얘네들은 또 뭐하러 해? 얘네들은 또 향리가 서리면 이게 대부분 직역이 세습돼요. 아빠가 향리면 애가 향리거든요. 가르쳐준다고 어려서부터 행정업무 보는 거. 뭐 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제 행정업무 보는 게. 정리해보면 문과 응시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주로 뭐를 봐? 무과를 봐. 그러니까 무과를 보면 그래도 양반이 되거든요. 문무 양반이 되니까. 근데 무과를 봐서
패스를 해도 얘네들은 승진에 제한이 있어. 이걸 한품서용이라고 해, 한자로. 그대로 풀이해보면, 그대로 풀이해보면 한품서용. 서를 용, 쓰는데, 쓸 용자야. 서를 발탁해서 쓰는데 한품, 관품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딱 중간에 멈춘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 이게 한품 서용. 이거에 적용을 받는다는. 한품 서용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관직 승진에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 이게 승진 제한이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서울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막 해요. 중인들도 막 신분 상승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서울들이 신분 상승 운동하는 것과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하는 건 좀 다르겠죠. 왜냐면 서울들은 일단 뭐를 허용해 달라고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문과 응시 허용해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문과 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문과 응시가 이미 허용돼. 그런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중인과 서울의 차이를 명징하게 구분해놓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신분제도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뻔한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요. 아세요? 아까 전에 얘기처럼 뭐 고려시대 때 농민이 뭐 신분이 뭐냐? 예, 평민입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를 누가 내겠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민입니다. 일반 평민인데요. 일단 이 상민들은 우리 아까 전에 고려시대 때 뭐 수치대상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종류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농민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자로 바뀌어요. 의미가. 근데 이게 바뀐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이것도 되게 해프닝이에요. 에피소드 같은 것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잘 보세요. 세종대왕이, 우리의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이 고려시대 때 화척들이 되게 차별받았거든요. 도살업자들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국가예요. 근데 도살업자들은 당연히 이 생업 자체가 죽이는 일을 하니까 이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이 도살업자들을 엄청나게 차별했다고, 화척들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세종이 이 도살업자들의 차별대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방을 붙여요. 교서를 내리죠. 앞으로는 화척을 차별하지 마라. 다 화척도 나의 백성이니. 세종이 잘 얘기했던 게 그죠. 나의 백성이니. 그죠. 화척도 나의 백성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화척을 백정으로 부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농민과 같이 불러라. 그냥 이 얘기였거든. 원래 세종이 얘기하는 건 이 의미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방이 붙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방을 읽었어. 전달도 받고. 야, 화척이 앞으로 백정이래. 뭔 소리야? 화척이 화척이지. 봐봐, 이 병신아, 화척이 백정이래. 그럼 이제 농민들끼리,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뭐긴 그냥 농민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잘못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나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척을 백종으로 부르는가 보다. 그러니까 세종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 농민들은 뭐라고 불러? 그럼 우린 농민이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백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 조선시대 때 백종은 뭐가 돼버려요? 도살업자가 돼버려요. 우리 국사 배우기 전에 백정하면 아마 도살업자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의미죠. 누가 알고 있어? 표정 좀 어떻게 관리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수공업자.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지방행정조직이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향부곡소는 다 없어져요. 역촌민, 진촌민, 장처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상민인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한 일을 하는 애들이 신분은 양민으로 분류돼요. 상민으로. 얘네들을 신량역천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신량역천 풀이해 볼게요. 신분은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양인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인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분은 뭐라고요?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민이에요. 신분은. 신분은 양인이에요. 근데 역천이 뭐냐면 이게 여기 일이거든요. 일. 우리 그 전세 공납 역. 그 여기 불일 역자예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거라고 그게. 근데 이 여기 일인데 이 여기 천한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한 일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신분은 양인인데 천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냥 직역해 보는 건데 이게 천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든 일. 그러니까 신분은 잘 보세요. 신분은 상민인데 농사 졸시면 안 돼. 졸면 나 안경 벗고 수업해. 여기 막 피나게 하고 막 쑤셔서 코피나게 막 졸면 안 돼. 뭐, 잠깐 5분만 안경 벗고 해. 자 보세요. 깜짝 놀란 눈. 신부는 양인인데 역천은 이게 천한 일인데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힘든 일. 근데 이 힘든 일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물건을 제작하지도 않는데 신분은 뭐라는 거야? 상민이야. 얘네들이 몇 종류가 있냐면 일곱 종류가 있어. 이거 이제 7반 저 느낌이 안 좋지?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 그 느낌 그대로 하시면 돼. 어? 7반천역. 그럼 느낌 그대로 가볼게요. 외워야 되겠죠? 일곱 개를. 그러니까 이 일곱 개만 외우면 돼요. 70개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이 미친놈 진짜. 자 하나씩 볼게요. 일곱 개를 좀 보겠습니다.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 첫 번째 좀 특이한데요. 수군입니다. 수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왜 힘들까요? 배를 타서 노를 저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매우 힘들구나. 그 다음에 조례부터 합시다. 죄송합니다. 조례. 이건 이제 관청 자벽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청 이병노비와는 좀 하는 일이 달라요. 이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관청 안에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뭐 관청 안에 뭐 고장 나면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막 하는 겁니다. 힘들죠. 실질적으로 관청 자벽. 어찌 보면 이병노비와 별로 차이가 없는 삶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병노비랑 일을 같이 해요. 이 조례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노비랑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수라고 해서 이건 마을의 자벽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 마을 자벽은 뭐냐면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 뭐 공중 화장실에 뭐 그 뭐 어? 화장 그 똥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쓰레기 청소 분리수거 이런 거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때 분리수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 마을의 자벽들 고을 자벽을 합니다. 힘들겠죠. 힘듭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나장. 이 나장은 좀 얘기하면 우리 경찰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경찰입니다. 형사. 형사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죠. 이건 사명감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형사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경찰 시험 봐서 보는 순경과는 좀 다른데 형사들, 뭐 강력계 형사들, 우리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월급도 작고, 월급도 적고, 박봉이고 하는 일은 진짜 힘들고. 일단 근무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 일을 하니까. 거의 그냥 뭐 강력계 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 TV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소파 이런 데서 이렇게 찌그러 자다가 막 이러고 일어나고 그러잖아 아침에. 응? 그 강력계 형사들이 애를 크는 거를 침대에서 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 재고 새벽에 잠깐 들어가서 애를 줄자 대고 이렇게 킥 재는 거야. 애가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응? 근데 요즘엔 사실 뭐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이거 되려고 막 그렇죠? 보면 막 그죠? 응? 꿈이 나장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어려워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몇천 명이서 도전하고 몇천 명이 떨어지고 이러잖아. 그렇죠? 여기 노량진에도 이거 나장 되겠다는 분들 다 수두룩백백 아니야? 그렇죠? 나장 한국사 문제 어려워. 알겠어요? 한국사 문제는 나장 문제가 어렵다고. 그 다음에 아 옛날에 빵빵 터졌었는데 별로 안 터져. 그 다음에 이게 조졸이라는 게 있어요. 조졸. 이 조졸은 조세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두가 같은 데서 사는 거거든요. 조창이라고 해서 이 조세 운반 창고 있는 곳에 살면서 선적하고 하역하고 이러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렇죠? 배에다 이렇게 쌀 싣고, 그다음 좀 내리고, 그렇죠? 허리 나가고. 이게 조세 운반하는 거예요. 선적 하역 이런 거 담당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두 노동자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졸. 이것도 되게 힘들. 이 역에서 일하는 애들이거든요. 역 역에 누가 있을까요? 말이 있죠. 그럼 말을 기르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말 기르는 게 뭐가 힘들어요? 길러봐요. 기르다가 씨, 한번 맞아봐요 뒷발로 씨. 아 이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봉수. 이거는 봉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얘네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불 꺼지면 사형입니다. 불 꺼지면 죽어요. 불을 관리하는 거죠.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리고 이제 교대할 때 야간에 되면 잠을 잘 수도 없죠. 저쪽에서 봉화가 피어오르면 바로 피어올려야죠. 그렇죠? 이게 오르는데 얘 자고 있어. 사형. 알았어요? 우리 군대 있을 때 영창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영창 가는 거. 응? 대대장 순찰 두는데 위병소에서 딱 서서 자고 있죠. 서서 자 군인들은. 영창 가는 겁니다. 자, 요게 칠반 천역이라고 해서 신양 역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조선 시대의 상민은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신양 역천이 나오겠죠. 매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 시대의 양민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향부곡소, 역촌민, 진촌민, 장처민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상민은 신양, 역천이 나오는 거죠. 설마 농민을 내겠습니까? 근데 또 이러다가 나온다 이제 농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천민입니다.
이 천민은 이제 이따가 조선 후기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조선 전기 때 천민에 대해서만 해보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냥 가볼 거예요. 공노비 산노비. 공노비 산노비. 이게 원래 두 개 아니었어요? 뭐가 하나 생기나 봐요? 그럼 새롭게 생기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장사 하루 이틀이에요? 이병노비가 있습니다. 이병노비. 이병노비는 아까 전이랑 똑같으니까 생략. 관청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급료를 받고 정로제. 60세 이상이면 면역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거노비 있어요. 아까 전에 똑같아요. 생략.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없었던 거. 유해 잡직이라는 노비가 생깁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있어서 하급 관직을 얻은 노비들이에요. 이건 관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노비인데. 되게 특이한 노비들이죠. 하급 관직이 부여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하급 관직을 부여하느냐 물, 이 어떤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돼. 무형문화재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수공업자가 있잖아요. 일반 수공업자는 상민이죠. 근데 이 상민들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물건을 잘 만들면 이 사람을 유해 잡직으로 인정해요. 근데 이러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품 제조 이런 거. 물품 제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공업자들보다 일반 수공업자보다 월등하게 물건을 잘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해 잡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성 비 같은 경우, 여성 노비들 같은 경우 바느질, 이 바느질을 무형문화재급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봉틀 같이 해야 돼. 알겠어? 막 이렇게 꾸며야 돼. 막 꾸매는데, 장난이야. 막 이렇게 막 꾸매는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꾸매는 사람들 있어. 침장들 보면 이불 꾸매는데 막 이렇게 꾸맨단 말이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응? 유해 잡직. 바느질. 그 다음에 말 기르기. 말도 정말 잘 길러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유해 잡직을 보여야지. 뭐 누구야? 이재용. 그렇죠? 자기가 못 기르니까 뭐 돈을 그렇게 대주면 돼. 돈 그렇게 대주면 쉽어. 유해 잡직이지 뭐. 말 기르기. 등. 등, 말 기르기 등. 자, 그 다음에 산노비가 있는데 산노비도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솔거노비가 있어요. 네, 이건 똑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외거노비가 있어요. 근데 이 외거노비가 특징이 있어.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 얘가 주인 땅을 농사를 져요. 그렇죠? 자, 주인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농사를 쳐. 그래서 농사를 지고 생산량이 생기면 그 생산량의 일정량을 상전한테 주는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신공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조선시대 노비는 이렇게 안 해. 조선시대 노비는 농사를 져요. 똑같아요. 상전의 땅을 농사 짓는데 상전이 땅을 줄 때 땅을 구분해서 줘. 이렇게 덩어리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다 틀려. 잘 보세요. 이게 다 주인 땅이에요. 근데 주인이 줄 때 여기를 무엇이라는 땅,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름을 붙여서 땅을 주냐면 여기를 작계지라고 해. 뭐라고 해? 작계지. 여기를 사경지라고 해. 그러면
이 작계지에서 농사도 짓고 사경지 것도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덩어리 땅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야. 그럼 이 작계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전에게 전액을 다 바쳐야 돼. 그리고 이거는 지가 갖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주인에게 바치는 거야. 수확. 이건 본인이 갖는 거야. 수확량을. 그러니까 생산량.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산량이야. 그러니까 생산량을 주인에게 바치면 이건 작계지. 생산량을 본인이 가지면 이 땅은 사경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주인이 가끔씩 와서 뭐만 확인하느냐? 이 둘의 생산량 차이만 안 나면 주인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생산량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노비가 여기만 엄청 신경 써. 여기만 가서 잡초 막 뽑고 여기는 막 잡초인지 변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계지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딱 수확했더니 쌀이 두 톨 나왔어. 여기는 200가마니. 이러면 이제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비슷하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좀 조선시대의 외거노비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죠. 작계지, 사경지 이런 말들.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다음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 전혀 배우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는 거죠. 작계지, 사경지. 그래서 어려워요, 공무원 한국사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개념들을 배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천민 복해. 기타 천민. 광대죠, 광대. 그 다음에 기생, 이걸 창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백정. 이 백정은 도살업자가 되니까, 조선시대 백정은 뭐가 된다? 도살업자가 되니까 기타 천민에 들어갑니다.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 일반 농민이었죠.